있습니다.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깝깝하게 지났는데 여기 오면 활력소를 얻습니다. 본격적으로 라인댄스 수업을 시작해봅니다. 라인댄스라는 새로운 장르로 색다른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시니어들. 음악에 맞춰 원스텝, 투스텝, 신나는 춤의 매력에 빠져 다시 청춘으로 되돌아간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라인댄스란 서부 개척시대에 카우보이들이 컨트리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으로 유래가 됐고요. 초급자 위주 8박자, 4세트, 32카운트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춤을 추는 비교적 쉬운 스텝 위주의 율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 라인댄스를 하게 되면 순발력도 키울 수 있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댄스입니다. 라인댄스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만큼 흥은 배로 오르는데요. 기본기가 쉬운 춤이다 보니 어떤 노래에도 찰떡궁합. 그중에서도 요즘은 트로트 장르가 인기 만점인데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에 친근한 음악까지. 추면 출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라인댄스로 엔돌핀이 200% 생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니까 에너지가 막 솟아나서 이렇게 생활할 때 너무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현대화된 빠른 음악과 난이도 있는 안무지만 라인댄스를 사랑하는 시니어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니죠. 한 번 춘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춘 사람은 없다는 시니어 라인댄스. 특히 라인댄스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작을 맞춰야 하는 춤이다 보니 집중력과 유대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춤으로 스트레스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는 저에게 덩달아 흥이 오르는 것 같아요. 힘이 나죠. 네. 기분은 짱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댄스를 함으로써 이런 자세도 좋아지고 또 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의 활력도 생기고 또 저희들은 이런 시니어들은 부부가 살기 마련인데 이런 댄스 활동을 함으로써 즐겁게 남편을 대할 수도 있고 또 남편도 그로 인해서 즐거워지고 시니어들에게는 라인댄스가 최고입니다.